아이돌 반장 선거 4위 보여주세요. 체육 시간에 앞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친구들의 운동을 독려하는 체육부장. 체육부장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돌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호 1번 소녀시대 유리. 남자보다 적은 근육량과 많은 지방량으로 복근을 만들기 힘든 여성. 하지만 유리에겐 그저 틀에 박힌 이론일 뿐. 잘록한 허리에 운동 덕후도 울고 갈 위아래로 선명하게 뻗은 11자 복근. 허리를 폴더처럼 접거나 다리를 쭉 찢어 올리는 고난도 요가 자세는 유리에게 참 쉽죠. 이번에 공식 지역으로 인증된 체육돌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기호 2번 인피니트 호야. 개조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2013년 아이돌 체육대회 MVP. 인내력, 순간 집중력, 공간 지각 능력, 균형 감각 등의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운동돌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야의 운동신경은 2013년까지였나요? 야, 그럼 호야 하나 진 거야? 아, 하나 졌네. 뭐야, 호야 뭐 별거 없네. 운동 잘한다며. 별거 없네. 올해 멤버들과의 5개 경기 중에 4개에서 패배함으로써 MVP의 위용을 잃고 말았어요. 아육대 MVP를 받으면 뭐하나. 인피니트 호야가 추춤하고 있는 사이에 2014년 새로운 운동돌로 떠오른 B2B의 민혁. 달리기면 달리기, 높이뛰기면 높이뛰기, 툰발력과 스피드를 요하는 깃발잡기까지 섭렵하면서 2014년 아이돌 체육대회 MVP와 아이돌 1대 철인 왕으로 등극한 B2B의 민혁. 단독 선두죠. 아이돌 체육부장 그 당선자는 B2B의 민혁군 축하드립니다. 두 분 힘 좀 쓰세요. 어때요? 저는 되게 약해요. 저도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 손 한번 이렇게 잡아봅시다. 힘, 힘 줘봐요. 팔씨를 하는 것처럼. 시작! 진짜요? 이 정도야? 여기 잡아주시면 안 돼요, 여기? 시작! 야, 너 진짜 보약 좀 먹어야겠다. 힘 셉니까? 저 약한 편 아니에요. 그럼 동생의 복수를 한번. 와, 얘 센데. 아, 센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고, 자존심이 있거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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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